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명준호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이제 전산학부입니다. 흔히 아시는 컴퓨터공학과이죠. 근데 사실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는 자유전공이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라 아직 전공에 대해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요. 저는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화학과나 생명화학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컴퓨터공학과가 수학과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였어요. 컴퓨터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찾는 것이 컴퓨터공학과인데 이게 수학 공식을 외우고 가장 간편한 방식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그런 수학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으로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흥미가 가서 과를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전공 수업을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명쾌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은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매일 밤을 새면서 과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코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코딩을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코드를 고치는 거는 정말 짜증나요. 이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디버깅하는 시간이 코딩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은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인내심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알고 오셨으면 해요. 현재 제가 대학에서는 농구 동아리와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이라는 해외에서 저희 학교로 오는 교환 학생들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8년 동안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살려서 교환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활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점이 끌려서 이런 동아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더해서 나중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매년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는 활동이 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제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참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획하는 여러 인턴십 같은 것들도 참여할 계획이 있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생각한 저의 목표인데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마 게임 실력이 조금만 좋았어도 카이스트 말고 프로게이머 한다고 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생각이 든 게 아, 그러면은 진짜로 재밌는 게임을 직접 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뒤에는 아마 게임 회사를 직접 만들거나 게임 회사에 취직해서 누구나 즐길 만한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